깔끔하고 귀엽죠. 홀로그램이 들어간 리뉴얼 하늘이를 가지고 그립톡도 제작을 했는데 그냥 디자인 자체가 너무 이쁘죠. 안녕하세요, 공대리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다르죠. 여기는 제 집입니다. 제가 요즘 공급 픽토그램이랑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공대리를 촬영할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주말인데 카메라를 가져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직접적으로 공군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내용은 먼저 좀 저희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매주 인스타그램에서 다양한 이벤트로 여러가지 상품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이랑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매주 뭐 많은 분들한테 드리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당첨 안 됐는데 너무 갖고 싶다, 어디 살 수 있는 곳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팔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던 차에 그렇다면 저희가 이쁘게 만든 이 도안을 무료로 공개를 해서 제작을 할 수 있게 하면 결국에 그게 뭐 여러분들이 공군 굿즈를 소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 도안 배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도안을 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 본 아이템들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공군 굿즈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아이템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서 제 사비로 제작을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픽토그램으로 만든 하드 케이스입니다. 이 도안 저희가 배포 사이트에 올려놨고요. 그 도안을 그대로 업로드하고 바로 제작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깔끔하고 귀엽죠?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투명 케이스예요. 투명 젤리 케이스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공군 70주년 기념 일러스트 저희 에코백으로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컵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린 디자인인데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특히 이렇게 투명 케이스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안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양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은 도안으로 홀로그램이 들어간 이런 것도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뭐 의복 캐릭터를 가지고 해서 뭐 공신분들, 군화분들 이런 분들이 커플 케이스 이렇게 제작을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영상 끄고 바로 달려가서 이거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잠깐 더 좀 봐주세요. 다음에 보여드릴 아이템은 이 스트랩입니다. 스트랩, 핸드폰 스트랩. 이거는 마찬가지로 픽토그램 디자인을 가지고 제작을 했어요. 항공기 도입 연도 순으로 제가 이렇게 항공기를 배열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기대 이상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그립톡도 리뉴얼 하늘이를 가지고 그립톡도 제작을 했는데 그립톡이랑 요즘 스트랩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픽토그램을 가지고 만든 자석입니다. 뭐 냉장고 자석이라고도 하고요. 정말 활용도가 높은 녀석이죠. 제가 좋아하는 항공기들 뭐 KT-1이랑 F-15K 제 계급인 대위, 사실상 이번 공군 픽토그램의 주인공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고라니. 다음은 70주년 일러스트로 제작한 스티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 따라서 재단이 돼 있어요. 다 재단이 돼 있는데 이것도 파일을 올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재단을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의복 캐릭터로 만든 노트입니다. 공군 준비하실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동기부여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냥 디자인 자체가 너무 이쁘죠. 일단 afplay.kr 저희 공군 공감 블로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전면에 배너가 있습니다.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 거기 들어가시면은 도안을 배포해 놓은 사이트에 연결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일단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만드는 법, 주의사항,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도안을 찾으신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케이스다 하면은 저희 도안을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검색 사이트에 스마트폰 케이스 제작
이런 식으로 치면은 그런 거를 해주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업로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거를 대량 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대량 제작 기념품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문의 전화를 주신 다음에 해당 도안을 해당 업체로 제공을 하시고 디자인 이런 협의를 하시면은 바로 이런 원하시는 도안을 가지고 실물 아이템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벤트로 나눠드리고 있는 모든 상품을 이번 도안으로 제작을 하실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다양한 상품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그런 거 공유해 주시면은 저희도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는 어떻게 찾느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굿즈 소량 제작 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대단히 친절하신 분께서 그런 굿즈를 제작하는 사이트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정리해 놓으신 곳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업체마다 단가도 다르고 만들 수 있는 제품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꼼꼼히 비교를 해보시고 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도안을 더 무료로 배포를 합니까? 뭐 이거 뭐 돈 내고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 공군 의복 캐릭터는 비상업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군 의복 캐릭터를 제외한 다른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 도안은 다 출처만 밝히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한 거고 그런 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저작권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출처를 밝히시는 부분도 저작권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출처는 웬만하면 좀 밝혀주시고요.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하면서 출처를 안 밝히시면은 그게 왜 문제냐면 뭐 그거를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그거를 모르고 뭐 무료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 저희가 원래 추구하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출처를 좀 명확히 밝혀주시고 판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만 밝히면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시다는 점.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안을 보시면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그리고 더 세분화하면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도안을 올려놨는데요. 나는 정말 쉽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JPG 혹은 PNG 이미지 파일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업체에 전달하시거나 업로드 하시면 쉽게 이렇게 굿즈를 제작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JPG랑 PNG는 컴퓨터에서 보기에는 뭐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데 P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의 배경이 투명하게 처리된 이미지 파일이 실제 제품을 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배경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JPG, PNG 파일뿐만 아니라 일러스트 그리고 포토샵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PSD 파일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그 파일을 가지고 얼마든지 재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공군굿즈 내돈내산 컨텐츠를 촬영을 해봤습니다. 다 먹고 디자인만 하는 저희 능력 있는 최고의 디자인팀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디자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뭐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 보내주셔도 저희 너무 기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를 도안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제 경험을 활용해서 답변을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군 굿즈와 함께 저희 공군에 대한 사랑, 공군에 대한 관심 계속 해나가고 일상생활에서 공군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군 이야기를 쉽게 전해드리는 저는 공군대위리 공대리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다시 공군에 대한 지식을 좀 쉽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